네, 자, 심쿵 브리핑 더 펄스 순서입니다. 최근 월가에서 이 애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몇몇 종목만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슈 분석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인베스팅닷컴의 김수현 이사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자세한 이슈 분석해 주시죠. 네, 애플이 주식 분할을 딱 일주일 앞두고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장 대비 5.15% 상승한 497.48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9만 원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로써 시가총액은 2조 12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 상장 기업으로는 최초로 꿈의 시총 2조 달러를 장중 돌파한 뒤에 이틀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장 이후 다섯 번째 주식 분할을 앞둔 애플이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앱스토어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조사 부분입니다. 우선 미국에서의 상황은 현재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에게 의도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예전부터 애플의 iOS 정책과 규칙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만약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하게 된다면 이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6월에 유럽연합은 두 차례 공식 독점 금지 조사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애플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물고요. 또 사업 관행을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5G 배팅입니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의 잠재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죠.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둔화 때문에 중국에서의 애플스토어 판매 둔화가 우려된다면서 그런 의견을 보였는데요. 현재 애플의 주식은 대차제지표에서 810억 달러의 순현금을 제외하면 31배 이상에 달하고요. 이는 또한 2018년 8월 애플의 시장가치가 1조 달러를 처음 넘었을 때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댄 갤러건은요, 모든 2조 달러 가치는 실제로 애플 투자자들의 동일한 수익 전망에 대해 2배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또한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애플 5G 아이폰으로 교체할 잠재적인 수요가 세계 3억 5천만에 대해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고 여전히 강한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플은 혁신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애플은 2007년 제품 출시 이후로 아이폰 홈 화면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 소프트웨어 추가를 가제 제품군에 도입을 했었죠. 그리고 서라운드 사운드와 공간 오디오를 통합한 이 에어팟이나 헬스케어를 지원하고 또 춤 동작이나 수면을 추적하는 애플 워치를 선보이면서 그 매니아층을 단단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스마트폰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에 구독료가 꾸준히 들어오는 음악과 앱스토어 등의 서비스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1이라는 이름의 이 번들은 다음 아이폰 라인과 함께 빠르면 10월 달에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분석가들은 애플의 이러한 결합 상품이 제대로 된 전략과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치게 된다면 애플을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올해 2월과 현재 주가 상황을 비교해보면요. 필수 소비재 섹터가 15.5%, IT 섹터가 13.6%씩 상승했고요. 반면에 에너지와 금융, 부동산 섹터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애플을 비롯한 테슬라 주식 또한 투자자들에게 여러 기대 심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